마지막 내용인데 이 통계를 보니까 아주 소수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쓰네요. 이게 이제 의료 쇼핑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도 인간 본성이 공유제, 혜택은 자기가 누리고 비용은 크게 치를 필요가 없는 그런 공유제는 인간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약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 특히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는 내가 의료 쇼핑을 한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한정 건강보험을 약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타먹는 사람들에게 자가부담을 높이는 조치들을 일찍부터 시행해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지금 일을 해온 걸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지출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합리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세계 제1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나 빨리 불어납니까? 북해를 개발해가지고 석유가 생겼는데 그냥 우리 세대만 여러분들 다 닦아 먹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세대 간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4% 이내에서 인출하고 수익의 4% 이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립해 나간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 사고지 않습니까? 북해에서 여러분들 그냥 석유가 발견됐는데 우리 세대만 닦아 먹고 사도 가도 되겠습니까? 국가 부채가 뭐죠? 47% 57%까지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데 그게 이름 다 뭡니까? 우리 세대만 여러분들 그냥 먹고 그냥 전부 다 뭡니까? 부채를 다 젊은 세대들한테 넘기는 얼마나 비이기적이고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인 겁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깨고 나서 그게 엊그제인데 47% 48% 50%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 뭡니까? 노령연금 올려주고 뭐 올려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빚을 천문학적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음 세대한테 이름 다 떵겨 너희들이 다 처음 이름 다 발라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겁니까?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 지출이 여러분들 2013년에 62조에서 120조까지 따블이 됐으면은 어디서 이런 건강보험이 여러분들 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좀 더 줄여나가야 되는 건지 의료 쇼핑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 지난해 연 70회 이상 외래 진료 환자가 144만 명입니다. 연 70회면 여러분들 5일마다 한 번씩 병원을 간 겁니다. OECD 평균의 2.6배인 겁니다. 연 70회 이상. 왜? 공짜니까. 공유재산. 공유제니까 무한정 건강보험을 여러분 약탈하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말든 그냥 병원을 쇼핑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본래 인간이고 전체 외래 환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8.3%를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분들 연간 단위의 일정 횟수 이상의 이런 진료비를 진료를 받을 경우는 자가 부담을 높여야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뭡니까? 진로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연간 70배 이상 외래 진료를 이용 환자가 144만 명입니다. 전체 외래 환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의 18.3%를 듭니다.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는 등 부위 통증으로 919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입니다. 919명 뭡니까? 하루에 이름 3번 정도 병원을 가는 겁니다. 병원이 그냥 집인 겁니다. 당연히 이름들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좋으니까 뭐죠? 진료를 하겠죠. 이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부담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복 입고 다들 폼 잡고 살지만 의식은 한참 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분에 과할 정도로 잘 살았던 겁니다. 예, 보시면은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9년에 161만 명, 20년에 126만 명, 21년에 129만 명. 아마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름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2022년도에 138만 명, 연간 120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3일꼴로 한 번씩 여러분들 4일꼴로 한 번씩 이런 병원을 가거든요. 2021년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외래 진료에서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2.6배입니다. 한국의 의료 총 생산량이 이렇게 큰 겁니다. 15.7회. 의사 수가 적은데 OECD 평균에 비해서 2.6배 정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 수를 늘려놓으면 뭡니까? 더 늘겠죠. 비용은 하늘에서 내립니까? 하성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다 지불해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죠. 한국 사람들이 OECD 평균보다 2.6배 의료 서비스를 더 소비하는 겁니다. 수가가 좀 낮고 의사 수가 좀 적으니까 다행인데 수가 높아지면 의사 수 높이거든 폭발하겠죠. 의료비가.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올해 7월부터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이용하려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보험하고 의료 쇼핑 뭐를 해줘도 그냥 공짜니까 그냥 막 남용하는 겁니다. 이걸 마다 전형적인 이름 경제학의 이름들 연구 주제지 않습니까?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 의료진도 좋고 환자도 좋으니까 막 쓰는 겁니다. 돈을. 예. 그래서 비용을 전부 다 뭐죠? 건강보험에 다 증가시켜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증가를 시켜버리는 거죠. 의료 장비를 낭비하는 겁니다. 예. 뭐 의료기관 좀 자제합시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건 인간은 본래 이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기 지갑에 돈이 나갈 때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인 겁니다. 자기 지갑에 돈이 나가기 전에는 정신 안 차린 겁니다. 노인들한테 뭐죠? 밥 먹고 병원 간 게 일인데 병원 좀 가지 맙시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예. 나는 침을 맞아 이름 사니까 매일 침 맞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예? 건강보험 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나이 먹으나 젊으나 다 이기적이니까 그걸 지금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냥 가격을 작동시키면 본인이 치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참 대한민국 의료 한국 의사 1인당 의료 서비스 생산량은 3배 오늘은 2.6배가 됐죠. 어마어마한 이런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국 의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우수하고 의사 1인당 자본 투입료 자본 장부율이 압도적으로 OECD 평균보다 많고 한국 의료는 매우 기계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한국 의사들이 더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적은 의사 수에도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의 소비 의존도가 김세직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3배 오늘 여러분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6배 더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라는 것은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과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겁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자본이 장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3배 높은 겁니다. 오늘 자료는 2.6배 김세직 교수는 3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은 합리적인 걸 구할 건데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기획해서 한방 터뜨려 주십시오. 그는 꼼수만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면은 이제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수요일이 있네요. 10월 10일부터 이제 실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책들을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겠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행기로서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의 뭐 전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좌파적 사고의 실체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선거 참 걱정이죠. 한국 선거를 다룬 소위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잘 쓴 세계사책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10월 10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